체연이 복화 1에 6인데요. 복화 1번이면, 초등학교 3, 4학년들이 하는 거예요. 여기서 틀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. 쉬웠어요? 어려웠어요? 조금 어려웠어요? 쉬워야 되는데, 여기 있는 것들은. 오케이, 그래서 빨간 red 쓰는 법. Red. 오케이, 어떤 시입니다. 계속 퀴즈 쓰는 법. 오케이. 일단 여기에 퀴즈 할때이 이렇게 쓰면 이 소리가 없어요. 이 소리가 큐유는 전에 쿠 소리 난다고 했고요. 여기에 이 소리는 아이가 붙여주죠. 그래서 퀴즈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이 퀴즈를 쓰지 못하면 안 되겠어요. Quiz. Quiz. 오케이, 그 다음에 robot 쓰는 법. 그렇죠. robot.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. Robot. 오케이,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익히면 쉽죠. 계속해서 sun 쓰는 법. S-U-N. 오케이. 지금까지 뭐 틀렸죠? 퀴즈 틀렸죠? 오케이. 계속해서 rain 쓰는 법. 그렇죠. 여기 소리가 reg고 얘가 in. 아이고, in 이상하게 쓰겠는데 rain 됐네요. 이름 씨로서 무엇 비 하다 씨로서 뭐 하다 비 오다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. Rain. 오케이, 그다음. 오케이, quiet죠. quiet. Quiet. 뭐라고요? quiet. Quiet. 쓰는 법. 큐 다음 알파벳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. 큐는 항상 쿨했죠. 쿨. quiet. quiet. 아이 소리 아이가 내주겠죠. quiet 했고요. quiet. quiet. 그다음에 어 소리 이가 내주고요. qui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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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아이가 아이 소리 냈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소리? Why? 쿠 얘가 쿠고요 얘가 아이 Why? 어 Quiet. 오케이. 여기서 앉다 sit 쓰는 법. 아이가 E 됐어요. sit. Sit. 하다십니다. 그래서 영어 queen 쓰는 법. 자, 소리가 queen 이런 소리 나니까 퀸 이렇게 쓰면 되겠죠. N이 두개 있는 게 아니고 E가 E 소리 내고 있습니다. Queen. 오케이, 파닉스 A레벨, B레벨 했던 것들을 써먹어서 단어의 스펠링을 익히도록 하세요. 오케이, 그다음에 ring 쓰는 법. 그다음에 NG가 응 되는 거고요. 바다는 C 쓰는 법. 안녕하세요. C. 계속해서
quilt, quilt, quilt. 쓰는 법? 응? R? 자. 이렇게 쓰는 quilt. 그럼 여기까지 Q 됐고, R이 아니고 L이고. quilt. quilt. 다음. send. 쓰는 법. 자, Q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quiz, queen, quilt, quiet. 전부 다 틀렸어. Q 들어가는 거. 쓰기 연습했는 거. 했나요? 뭐라고? 집에 놔두고 왔어. 쓰기 연습은 했어요? 네, 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. 오케이. 그리고 쓰기 연습이 학년에 비해 조금 더 필요합니다. 알겠죠?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